안녕하세요. 트렌디 팝아트의 이은영입니다. 팝아트 기초편은 팝아트라는 장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팝아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팝아트라는 장르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작가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또한 그림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위해 아크릴 물감과 캔버스 등 팝아트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기초편에서는 여러분이 팝아트라는 예술 사주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피티의 거장 키스 힐링, 네오팝 큐비즘의 창시자 로메로 브릭도, 만화적 표현의 대가 로이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여러분이 팝아트 작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까지 다양한 작가의 스타일을 알아보고 그들의 작품을 오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일러스트 느낌의 팝아트 초상화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초편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의 멋진 팝아트 초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눈, 코, 입을 표현하는 방법, 손쉽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부터 구도를 잡는 팁이나 깔끔하게 채색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반려동물 팝아트도 다루어 볼 겁니다. 마지막 10일, 12주차에는 일반적인 그라데이션과는 달리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면의 나열을 통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팝아트 기초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으로도 팝아트를 충분히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